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56페이지 찾으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고 그 집행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게 되면 결정권자가 이를 고시하고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고시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시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가 도시역이고 어디까지가 관리 지역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기 위해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을 우리에게 지형 도면을 통해 보여주게 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속한 토지 소유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에서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게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세종시라는 행정관할구역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예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얘는 1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종시 행정관할 구역을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주십니다. 세종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종시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향할 것인지 자신이 입안하면 자신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인접해 있는 공주시장이라고 하면 자신이 입안한 사항을 충남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용도의 땅인 도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용도 지역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법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법률에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면 개발 목적의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금강이나 또는 공주 넘어가는 곳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발할 수 없고 도로 등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농사짓는 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어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임업을 목적으로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관리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법률상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 농림지역 하나, 관리지역 세 곳, 총 다섯 개 용도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에 속한 주택가 중에 밤 7시, 8시 이후에는 동네가 조용해지는 주택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을 법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있는 연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 동네 참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해지는 동네를 전용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현재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고 하면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이나 포장마차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가를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특별히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데 이 저층이라고 함은 4층 이하의 주택이 만들어지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나 또는 그 외곽 살펴보다 보면 4층짜리 상가주택이 마을을 이루고 조성되어 있는 곳 보신 적 있죠. 그 상가주택이 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인데 이 중층이라고 하는 것이 층수의 제한은 없지만 보통 15층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인데 이러한 곳이라면 보통 25층에서 최대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 세종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울 쪽에 잠실에는 잠실 5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잠실 5단지가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비만 많이 오면 물에 잠기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15년 전쯤에 서울에 비 많이 왔다 해가지고 아파트단 주민들이 고무 다라이에 배 비슷하게 노젓고 다니던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안 태어난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다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잠실
5단지나 또는 장미아파트가 그렇게 물에 잠기던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잠실 5단지 30평 아파트라고 하면 한 2억 정도 가격 형성되다가 올해 2018년이죠. 18억 되던데요. 그래서 한 2003년,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물에 막 잠기고 했었는데 워낙 재난이 심하다 보니 재해 방지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에 잠길 일 없거든요. 덕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또는 세종시처럼 지금 당장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충분한 방제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재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최대 50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종시장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면 현재 토지 상황이 4층 이하의 주택이 주로 만들어져 있는 주택가일 때는 1종 일반 주거지 지정하게 될 것이고요. 5층이나 또는 최대 25층 사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주택가에 대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외 상업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대부분 주상복합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준주거지역은 도로의 폭이 15m에서 25m 정도 되는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가 주거지역이라면 보통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도로의 폭이 25m라고 하면 왕복 8차선 정도의 도로를 말합니다. 얘는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인데 보통 주택 만들기보다는 주상복합건물 만드는 곳이 준주거지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앞글자를 따보게 되면 전일준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전태일이란 분 들어본 적 있다면 전일준 기억하는 거 가능하시죠? 그리고 저 전일준이란 말이 충분히 해결되셨다고 하면 공업지역을 우선 살펴봅니다. 이 공업지역도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이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해성 공장, 중화공장이 배치되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용 공업지역이라면 내륙 한가운데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공해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폐기물을 땅에 잘 묻는 게 아니라 바다에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만금 간척 사업이 군산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잘 완료되게 되면 아마 다음에 울산이나 포항을 대신하게 되는 대표적인 전용 공업 지역이 되고 그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리고 공장이 전부 입지하게 되면 향후 20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공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새만금 앞바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 앞바다에 이러한 중화공장이 배치되게 되면 바로 도시지역과 연계되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골프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일 때 골프장이 다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요즘 골프 회원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이라 하는데 우리 GM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들이 물건 잘 안 팔리니까 군산 공장은 폐쇄했는데 아직 부평 공장에 대해서는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 부평
GM 자동차 공장 들어가 있는 곳이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그 부평 공장 틀을 낮에 보게 되면 그 가치가 1조 9천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반 공업 지역이 만약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거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바뀌게 되면 갑자기 아파트 만들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4배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에 진출해서 손해봤던 거 거의 손해 없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큰 이익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부평 공장 용도 지역 바꿔달라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 딴 데 없습니다. 땅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다? 일반 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입지시킬 수 있는 용도 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이라고 하는 곳과 구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인데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초고층 건축물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개발계획을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은 전, 일, 준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준공업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고 경공업은 준공업지역에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 등은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용도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이라 불리는 곳이 중심 상업지역인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생활권이 중심 상업지역이죠. 도심, 부도심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면 모두 무엇이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실이나 강남, 여의도, 명동 일대가 중심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생활권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는 10층 내외 상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우리 세종시에는 고속버스터미널 만들어져 있죠. 그곳 적자이겠습니까? 적자였겠습니까? 흑자였겠습니까? 지금 세종시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공무원들 출퇴근 쉽게 하도록 터미널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보통 이 터미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단일 생활권이 30만에서 40만 되었을 때 터미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하나 있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터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적자, 누적적자 꽤 될 것 같은데요. 대신 30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흑자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 32만 살고 있는데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25만에서 28만 정도이고 조촌이나 나머지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적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넘고 40만까지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반성역과 우리 세종시 관통하는 지하철 연장에 관한 문제나 또는 터미널 시설이 충분히 흑자 전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게 유통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아파트 단지 사이마다 큰 대형마트가 하나둘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근린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관련된 종류는 네 가지인데 중국이라는 곳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은 있다 가까이. 그래서
중일 유군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가끔 교재 편제상 중심상업지역이 먼저 나오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교재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중1도 알바하면 근육이 생긴다 해서 중1 근유라 하는데 우리 교재는 유통상업지역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중1 유군으로 상업지역을 구분해놓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있다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있다면 우리 관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보전녹지지역이고요. 그리고 저 도시지역에 농업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이 있다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여기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땅인데 이곳에 농업 생산하게 된다면 벼를 재배하겠습니까? 꽃을 심겠습니까? 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녹지 생산 녹지역이라면 화훼 단지로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지방에서 벼농사 짓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에 옮겨오는데 크게 문제 없고 보관상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꽃은 바로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라면 대부분 화훼 단지로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 김영란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생산 녹지 지역의 농지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 빠졌거든요. 대신 이 김영란법이 계속 좀 탄력적으로 개정되거나 또는 생산 녹지 지역과 관련된 좀 더 다른 사용 방안이 좀 강구되게 된다고 하면 여기 가치 있는 땅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좀 쳐다볼 일이 없겠지만 생산 녹지 정도는 괜찮은 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생산 녹지 지역의 땅이 화훼 단지가 폭삭망해서 경매로 물건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주변 시세 고려해서 좀 적정한 가격일 때 잡아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해서 매매 임대와 관련된 중개 수수료 받는 것만 한다고 하면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4년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전망하지 않으십니까? 대신 이 중개업하게 된다고 하면 금매물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직접 잡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은 계속 잘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자연 녹지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우리 세종시 인구가 32만 정도인데 4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인구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용도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은 언제든지 시가화할 수 있는 땅을 자연녹지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있다면 자연녹지지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수도권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2천만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보니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뭐 주거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다 바꾸는 상태이거든요. 세종시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많더라고요. 오늘도 내려오다 보니 계획관리지역 땅 1억에 판다는데 그게 평당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땅
근데 제가 알기에 세종시 2012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땅값이 보통 15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정도에 대전에서 수업하고 한 몇 년 했었는데 2013년 정도에 어떤 분이 세종시에 땅 사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한번 조사해보라 이야기 드렸더니 두 배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올랐지만 또 오르는 게 그 당시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의 건설 지역이 도시 기능을 완비하고 지금 우리 세종시가 서부권과 남부권, 동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참 중부권에 대한 임야 깎아내면서 도시 공간 만들겠다고 개발 사업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건설 지역에서 조치원 올라가셨을 때 도로변 옆에 골프장이고 골프장 반대편에 산 막 밀어버리는 곳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긴 저도 이제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와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뭘 아는 척 하겠습니까? 대신 아마 대한민국에는 220여 개 도시군이 있는데 이처럼 산을 막 밀어보내는 도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함부로 못 밉니다. 환경단체에서 난리 치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지금 행정중심 도시로서 수도의 기능, 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수도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공간이고 이러한 곳은 아마 투자 가치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년 사이에 15배 또 올랐는데 또 오를 것 같은데. 네 번밖에 안 온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데 계속 살고 있으신 분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는 인구 80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만, 처음에 10만일 때 30만 되었을 때 15배 올랐다고 하면 지금 30만일 때 80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갑자기 3천포에 빠졌지만 결론은 이 자연 녹지 지역은 언제든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을 자연 녹지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도시 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주거적 총 6개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4개입니다. 총 10개입니다. 그리고 공업적 3곳, 그리고 녹지적 3곳. 시행령에서 도시 지역을 세분하는 개수는 16개. 그러면 비도시역 5개와 도시지역을 16개로 세분하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은 총 21개가 되죠. 저 21개 용도지역을 법령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을 간다?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마다 건축 제한이라는 것을 가합니다. 이 건축 제한이라 함은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번 11.12 과정에는 딱 하나 말면 됩니다. 유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유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건폐율입니다. 여기 건폐율은 공식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고 용적률을 우리가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말씀해 주시지. 저 이거 안 한 줄 알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신 거.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페이지 지난 진도한 게 여기까지 딱 접혀져 있길래 아 오늘 91페이지부터 차리 앞으로 제가 진도 착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지는 건물 건축할 때는 땅을 말하는데 이 건물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인접해 있을 때는 대지이고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맹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 대지에 건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물의 층수, 높이에 관한 사안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입체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이 건물을 하늘에서 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 조망하게 된다면 그때는 평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도화지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한번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평면적 개념으로서 이를 건축 면적, 건폐율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따라 여러 필지에 도를 따라 여러 필지에 대지가 존재하는데 대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이곳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라면 건축 면적은 평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축면 70이라면 건폐율은 70%가 될 것이고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만약 60%라고 하면 이 대지 안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은 60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변수 중에 어떻게든 두 개 변수를 제시해 주고 나머지 하나 찾는 것을 시험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을 말하는데 만약 건물이 지상 4계층에 지하 1계층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40제곱미터라고 하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각각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거든요. 총 다섯 개 층이 4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특정인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학원 방문했기 때문에 이 학원에 지하층이 3계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그냥 지나만 다녀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용적률과 관련되어 인식할 수 없는 지하층을 배제하고 지상층의 연 면적을 용적률 계산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에 연 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은 지상층만 고려하기 때문에 얼마? 160제곱미터가 되고 이곳에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용적률은 16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는 기본 계산 공식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비도시역은 관농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곳은 개발 목적 아니죠.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라면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중에 가장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상업지역인데 그것은 이 상업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 12 과정에는 저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높다, 낮다 그런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하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쉽게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두 문제 출제했었거든요. 행위 제한을 두 문제 출제했는데 건축 제한에서 문제 하나 그리고 건폐율에서 문제 하나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다 보면 워낙 쉽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건물의 크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좌우한다. 이렇게까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이제서야 본진도 들어갑니다. 저 지금까지 진도 안 나간 줄 알고 했었는데 용도 지구제를 함께 보아주십니다. 용도 지구제를 함께 봐주십니다. 뭐 11, 12 과정에는 계속 복습해 나가시는 것도 참 좋으십니다. 91페이지 찾으셨죠? 91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 용도지구도 1.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2.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이번 달까지는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에 관한 사항만 정리하고 마십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회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법령과 조례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교재 91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 네모난 2번 찾으셨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위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지금 91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9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게 공법은 앞에 수업이 항상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절 볼 때 앞에 세 번 진도 나간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듣고 와주시면 다음 주에 진도 나갈 게 좀 수월하게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분들을 결정권자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찾으셨죠?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가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줄치거나 가로하라 했던 게 이 표현이 바뀌면서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치라고 하는 군만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고도 지구를 지정하면서 특정 지역의 높이를 50m로 정해 놓게 되면 최고 고도 지구일 때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최저 고도 지구란 말을 쓰게 되면 고도 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이 돼야 되죠.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된 고도 지구의 지정 목적에 있어서는 채관들을 제한한다. 최저 한도를 제한한다. 최고 한도만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고도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제한한다. 그런 취지로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고도 지구와 관련된 대상은 올해 개정되었는데 올해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용도 지구가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방화지구입니다. 그리고 4. 방제지구입니다. 그리고 5. 보호지구입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중요시설물부터 군사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재 생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로 속에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각각 찾으셨죠. 공항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비행기 타는 공군이죠. 그래서 공항은 공군교입니다. 공항은 공군교. 그래서 공용시설. 여기 공용시설은 공공용시설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반면 공용시설은 정부종합청사나 법원 그런 건물들을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용시설이라 하고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도 말로만 하고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 호수공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걔를 말한다? 공공용 시설. 반면에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군사시설, 그리고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이 다섯 가지를 중요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공항, 공군교입니다. 공항하면 공군교. 딱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이 중요시설물의 종류에는 학교 없습니다. 올해 개정되기 전까지 중요시설물에는 학교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학교는 빠져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시험 문제로 다음 중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중요시설물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얘가 틀린 정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출제하는 분이 저보다 더 머리 좋으신 분이라면 엉뚱한 거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항은 공군교란 말 기억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은 같다? 다르다.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서로 다른 겁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나신다고 하면 공공용시설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러한 것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한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있습니다. 한 단어 계시면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찾으셨죠?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입지를 제한, 줄쳐 놓습니다.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규제 완화시키는 것이다. 규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학교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유락시설, 숙박시설, PC방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이야기 드린 분 중에 안산에 계시는 PC방 운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공부하러 나왔던 게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기 좀 따주게 공부하러 나오셨다고 하면 이거는 내 꿈을 이루고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계약 체결하셔가지고 외제차나 뽑아주는 걸로 약속하시면 합격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목적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시던데요. 그분이 PC방을 처음에 운영하셨는데 저 PC방 운영하다가 그 안산시가 갑자기 학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소는 더 이상 있다 없다. 경쟁업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얘를 다른 방향을 생각하게 되면 미리 학교 만들어질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경쟁업소 없겠죠. 나중에 학교가 어디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꼭 저한테 상담을. 예. 있던 거는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학교 만들어지는 곳이 만약 상업지역이었다면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죠. 저 상업지역 일부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되게 된다면 이후에는 유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의 역할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보게 되면 복합용도지구 찾았습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규제 풀어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해주십니다. 2분만 시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종류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2018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올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면 30회 시험에는 얘가 분명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서 용도지구를 구분하게 되면 지난 대통령 첫 미국 순방 도중에 술 한잔 드시고 사고 친 분 계시죠. 그래서 취하면 개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직업은 특별보좌관이거든요. 그래서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못한 이야기지만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라고 잘나가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이분 동문이 아닌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고입니다. 그리고 이분 동문들이 잘나갑니다. 빵빵하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입니다. 약속되신 겁니다. 그래서 취하면 걔대는 특복 그리고 경복고 방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취락은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마을을 뭐란다? 취락.
그런데 이러한 취락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취락과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만드는 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1970년대에 청계천이나 남대문 주변의 무화 건축물을 판자집을 정비하여 성남시로 그 지역 주민들을 쭉 이전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을 이주시켜 만든 마을이 있다면 걔를 말한다. 집단 취락 지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취락이 있다면 자연 취락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지능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지능 지구는 각종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개발 지능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 산, 관이란 말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란 명칭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 앞글자 따라서 주산관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산관은 각각 뚜렷한 개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개발 목적을 둘 이상 주거와 산업 또는 주산관 동시에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하고, 주산관을 제외한 개발사업하게 되면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하는데, 우리 가까운 청주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꽤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산업, 관광 빼고 교육과 관련된 집중적인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을 뭐라 한다? 특정 개발 지능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요즘 호남 광주 쪽에 집값이 서울 강남만큼 뛰어오른 곳이 있거든요. 사실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 동네 집값이 한 2억, 3억대밖에 안 했습니다. 학원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학원가에 서울 대치동에 선생님들 내려온다니까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생들의 교육 환경, 학원 많이 만들어진 건 나쁘죠. 네,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학원가가 조성되게 되면 그 동네 진짜 달라집니다. 상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주택 가격도 좀 남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장님이 어떤 특정 학원가 하나 쭉 만들어 놓고 조성하게 된다면 동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하게 되면 걔를 뭐라 한다? 특정 개발 지능 지구가 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지능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이 동시에 개발되게 되면 뭐다? 복합. 주산관 배제하고 엉뚱한 거 개발하게 되면 특정 개발 지능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보통 학교 주변으로서 PC방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 지구가 있습니다. 얘는 열심히 보호해야 되죠. 그 열심히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서 역중생이 있습니다. 여중생 아닙니다. 역중생.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국보 1호인 남대문 있는 자리라고 하면 역사문화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우리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공항은 공군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총 다섯 가지를 뭐라 한다? 중요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은 총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가 중요시설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생태계보호지구는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게 생태계보호지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홍천 쪽에 골프장 만들겠다고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 골프장 부지에 이상한 새 두 마리가 잠깐 앉아다 갔거든요. 나무에 앉아 있을 때 환경보호단체에서 사진을 찰칵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천연기념물 현장 조사한답시고 해서 골프장 조사 사업이 7년째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상한 새가 그게 살고 있겠습니까? 날아가다 잠깐 앉았다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상한 풀이 잘 자라고 있다면 잘 키운다, 뽑아버린다. 뽑아버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독극물을 뿌려놓으시면 낙 교도소 가십니다. 그래서 얘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 동네 가가지고 어느 동네 가면 나같이 되어버린다 이런 마지막 한마디 하고 돌아갈 때 있거든요. 그 정도 양을 뿌려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 없겠죠. 찾아오는 새들 없겠죠. 그래서 행위자는 규제가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게 생태계 보호지구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걸 역종생이라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얘를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관지구는 특자시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이거든요. 그래서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제한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되게 됩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만 건축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복합 용도 지구의 경우는 건축 제한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일반 공업적 계획 관리 지역이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외 준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공업지역은 원래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이라면 서울의 가장 유명한 곳이 가산 디지털단지 역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리봉역이라 불리웠었는데 얘가 가산 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전보다 디지털이란 말 들어가니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리봉이라 불렸을 때 32평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했는데 요즘 가보면 5억, 7억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류 아울렛 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제 의류 아울렛도 함께 만들 수 있죠. 규제 강화된 것이다, 풀린 것이다.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종시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사 이름도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에코를 붙여든지 디지털 붙여주든지 아니면 테크노밸리라도 붙여놓으시면 주변 동네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집값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복합용도지구 조금 이해내시겠습니까? 원래 용도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규제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고도 지구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에 최고 한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같은 곳에 화재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방화 지구이고요.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을 방재 지구라 하는데 이 방재 지구는 자연 방재 지구와 시가지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자연 방재지구로 지정된 땅은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하게 되면 그 투기지역은 투기하지 말라는 곳입니까?
투기하라는 곳입니까? 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건만 갖추면 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집값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세종시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대출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집값 올라갈 동네입니다. 대신 자연방재지구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긴 집값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계보호지구라는 곳을 보거나 또는 자연방재지구라는 곳을 보게 되면 무조건 땅은 구입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주계특보입니다. 취하면 개대는 특별보좌관 경복고라는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방방 총 몇 개? 9개이고 시행령에서 세분하는 것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방재지구, 용도지구 세분하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만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총 몇 개이다? 9개. 그 개수만 먼저 기억해 주십니다. 쉴 때가 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